예, 지금 소개받은 준준수입니다. 지금 뭐 잠시 인터넷상으로 바로 잘 나오네요. 뭐 저를 맨 앞에 인스피레이션으로 했는데 뭐 사실은 내막을 말씀드리면 마치 이게 카테고리가 맞는 것처럼 짰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맨 뒤였는데 제가 시간 한번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한 거를 또 우리 멋있게 또 너무 갑작스럽게 바꿔서 패를 안 끼치는 게 했는데 잘 또 저를 끼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드려줄지는 잘 모르겠고 뭐 제가 CC 얘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숙제 와서도 했었고 다른 데서도 해서 뭐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겠지만 지금 스노우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나 하버드 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CC는 그거의 기본 서포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하시고 그걸 이루는 거는 이제 스노우를 비롯한 여러분들이시고 CC는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서 고민하고서 오늘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건 CC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CC가 이런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CC 쪽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건 뭔지 그걸 뒷받침해 드려서 신경 쓰고 있는 건 뭔지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C하고 CC하고 되어 있는데 C는 카피라이트를 보통 기호를 적게 쓰죠. 그래서 카피라이트 말하는 거고 CC는 우리 CC 마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먼저 해드리면 이 C는 카피라이트는 맨날 제가 설명하는 거지만 의미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취지가 카피라이트예요. 카피라이트는 간단히 말하면 좋게 된다. 그러니까 남의 거는 무조건 허락을 받지 않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CC는 어떤 의미냐면 조건만 따르면 자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둘 다 저작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을 갖다가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이와 프리의 두 가지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건데 앞에 거는 엄격하게 디폴트를 금지해서 출발해서 허락만 해주면 그때마다 쓸 수 있는 거고 CC는 같은 저작권이지만 모든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열어주고 단 저작자가 원하는 몇 가지만 지켜달라는 의미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저작권에 기초한 두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디폴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이와 프리라는 완전한 다른 인상으로 맺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좀 구별하실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굳이 이름 붙이면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의미예요. 보통 뭐 물건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뭐 노다지가 금이 노다지다 보는 것도 노터치에서 왔다는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유형물, 물건이나 재산 이런 거에는 뭐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저작물 내지 정보에 대해서 노터치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정보라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 그때서야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느냐 문제지 손도 못 대게 자기만 혼자 갖고 있는다는 정보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노터치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개념은 퍼블릭 도메인인데 이거는 정보에 있어서 주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다는 의미는 권리자하고 모국 없이 이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저작물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건도 없고 그냥 무주물인 것처럼 주인 없는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있는 화살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선은 약간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실선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C하고 CC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모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저작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대비되는 프리와 다이로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의미고 C하고 앞에 노터치는 보통 유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카피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강하게 컨트롤을 합니다만 그거를 강하게 컨트롤해서 아무도 못 만지게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은 항상
이용 허락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느냐. 거기서 뭐 돈을 받고 전달하는지 되게 엄격하게 하면 엄격한 카피라이트가 되는 거고, 근데 밑에 분은 전혀 남한테 전달하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는 자리니까 이거는 사실 저작물에 대한 카피라이트하고 다른 개념에서 구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퍼블릭 도메인과 CC는 유사합니다만 CC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즉 주인이 계속 권리를 갖고 있게 사람들한테 여유가 폭넓게 이용을 허락한다는 개념에서 퍼블릭 도메인하고 구별되는 거죠. 퍼블릭 도메인하고 C는 서로 완전히 모순이죠. 퍼블릭 도메인 아무 주인이 없는 거고 C는 주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CC가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섯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CC가 아까 말한 건 조건만 지키면 자유다 그랬으니까 자유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을 권리자가 붙이는 것에 따라서 저렇게 옵션이 총 여섯 개가 나옵니다. 저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모양 된 게 저작자 표시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같은 데 X 그려져 있는 게 B형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equal 그 표시는 변경금지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저 C를 거꾸로 한 것 같이 되어 있는 저 조그만 거는 동일조건 변경하라고 해가지고, 저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변경해서 만들면 그것도 똑같은 CC를 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네 개가 저작자 표시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서로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니까 총 여섯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CC 라이센스의 총 종류입니다. 저걸 저작물에 붙이고 이용자들은 그 저작물 기호를 보고 그에 따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가 아름다운 라이선스라고 어느 분이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모양 자체가 이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라이선스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름다운 라이선스라고 해주셔서. 이게 이제 라이선스의 이제 종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스노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라이센스 표시가 저작물 같은데 웹사이트에 붙어 있을 때 저 라이센스를 클릭하면 맨 처음 요게 딱 뜹니다. 요게 요거는 말하자면 라이센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마크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조건에 무슨 조건에 쓸 수 있다라니까 되게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 저기서 한 단계 한 대 더 들어가면 저 가운데에 계약서가 나옵니다. 저거는 정식 계약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상태에서 라이센스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한 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똑같이 저작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계약서를 한 부분이 저기고, 이제 좀 마지막에 세 번째, 이게 이제 두둑이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한 그 마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크스에 저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 컴퓨터를 위한 거예요. 컴퓨터를 위한 거에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라이선스 선택하고 저작자 정보, 그 다음에 권리 정보, 여러 가지 뭐 저작물의 URL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딱 치면 이런 코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갖다가 웹사이트에 붙이면 지금 위에 내용이 그게 코드 안으로 들어가면서 표시되는 거는 이 빨간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시로 치면 제 이름 들어가 있고 어떤 라이센스에 이용되어 있고 이 저작물은 어디에 2차적 저작물이어서 어디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또 추가로 더 허락을 받으려면 여기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양 자체에서는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저 코드가 HTML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메타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로서 메타 데이터인데, 그게 이제 CC read라는 CC에서 채택한 표준에 의해서 조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규칙에 따라 들어가서 뭐 기술적으로 잘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CC read라는 메타 데이터 규칙이 들어가 있다만 아시면 되고, 그게 지금 RDFA하고 HTML을 합한 방식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 시켜드는 SMP라는 조 기술에 의해서 하는데, CC 라이센스를 갈 때는 정식으로 달면 항상 저렇게 메타데이터가 저 규칙에 따라서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저 네모란 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예요.
모든 컨텐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개인들이 많이 만들어낸 컨텐츠 다 포함해서 모든 컨텐츠고, 저기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뭐 저거는 크기는 대충 정하는데, 저 컨텐츠는 뭐냐면 상용 컨텐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이 만든 상용 컨텐츠, 즉 저작권 침해가 계속 문제가 되고 뭐 소송도 나오고 고발도 하는 그 컨텐츠, 그 컨텐츠들은 권리자들에게 관리를 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삽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들은 어떻게 누가 거기에 대한 권리자이고 누가 있는가가 잘 정리가 돼 있고, 이거는 허락을 받으려면 가령 저작권 위원한테 등록을 하면 누가 권리자인지 연락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인터넷이 되면서 여러분도 컨텐츠를 만들고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텐츠, 뭔가를 잘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컨텐츠가 너무나 많게 이 하얀 이 양만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권리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저게 누가 만든 거고 어떻게 쓸 수 있고 내용이 뭔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즉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들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저 초록색에 있는 부분, 요 정도가 프로페셔널이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CC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이 라이센스를 여러분이 달아주면서 거기다가 라이센스 이걸 어떤 조건하에 허락을 했을 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작자 정보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URL도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저 속에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검색 엔진에서 저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구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찾아 들어가서 저 컨텐츠를 끄집어내준다는 겁니다. 저게 사람이 안 달아주면은 불가능한데, 아까 말한 상용 저작물 내에 사람이 다는 거의 유일한 컨텐츠는 사실 CC 쪽이에요. 그래서 CC에서는 저 메타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키에서도 나오지만 컨텐츠를 라이센스를 다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라이센스를 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달아진 라이센스가 붙은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암만 라이센스 많이 달아가지고 뭐 CC 입장에서 CC 붙은 라이센스 많다 암만 자랑해봤자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오픈 억세스라고 하잖아요. 오픈 억세스면은 자유롭게 접근해서 자유롭게 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요즘 사이트 가면은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음악을 스트리밍으로만 듣는 음악도 있어요. 자유롭게 듣잖아요. 가서 들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자유롭게 듣게 하고, 가령 동영상도 올리면 가서 스트리밍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어디 뭐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뭐 글이나 이런 것도 가서 자유롭게 본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CCA를 붙여라 얘기하면, 아,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자유롭게 감상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의 CCA에 뭐가 필요 있느냐. 이제 이거는 오픈 억세스에서, 오픈 억세스도 어떤 지식의 확산이나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만, CCA에서 생각하는 건 오픈 억세스에서 하나 더 나간 오픈 리소스입니다. 즉 CC를 붙이다는 이유는 그걸 단순히 접근해서 그걸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즉 저작물을 갖다가 공짜로 본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확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지만, 오픈 리소스가 된다는 거는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가져가서 다른 데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저작물에 섞어서 붙여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변경까지 허락을 해줘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오픈 억세스에서 오픈 리소스로 넘어간다는 거고, 오픈 리소스가 되어야만 지금 CCA를 열심히 붙인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온 건지? 뭐 말을 한다고 열심히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이 난 거죠. 뭐 음악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결국 뭐냐면 CC가 생각하는 것은 저 리믹스입니다. 리믹스, 즉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네? 아, 음악이요? 다시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만든 건데 CC가 주장하는 저 리믹스입니다. 새로운 걸 가져와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게 이제 오픈 리소스라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은 저 오픈 리소스가 되게 힘든 게 어느 거였어요? 요 밑에 거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변경금지가 붙여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시는 건 가령 블로그 같은데 글을 쓰시면서 거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끼워놓는 건 변경은 아니에요. 변경은 콘텐츠 자체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 문제 없어도 블로그 같은데 사진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저 두 개가 있을 때는 손을 못 대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만 써야 돼요. 이러면 되게 활용도가 낮아져요. 즉 오픈 리소스로서 의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CC 저 스노우 지식 위키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수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들이 그걸 고치고 새로운 걸 올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변경금지를 붙이지 않은 쪽으로 어차피 선택권을 줬지만 해달라고 맨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비영리도 붙이지 마라. 왜? 아, 영구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다른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푸시는 거 너그럽게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 평균인데요. 라이센스 개수는 저기서 보면 52개국 중에 5위로 돼 있죠. 지금은 4위인가 그래요. 저희가 라이센스 붙은 그것도 네이버하고 다음이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를 따졌을 때 검색된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지금. 되게 앞서 있어요. 52개국 중에.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프리덤. 프리덤은 아까 말했듯이 변경금지가 붙은 거를 제일 점수 조금 주고 자유로운 거, 옵션이 많이 안 붙은 거를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52개국 중에 51개. 그러니까 저작자 표시만 붙은 게 6점이고 아까 변경금지 비용이 붙은 게 1점으로 계산했을 때 보통 전세계 평균이 3점 몇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1.7. 전부 다 변경금지 붙이고 거의 많은 분들과 변경금지 붙이고 비용리까지 다 붙여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그냥 그거는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과연 위키가 잘 될까 안 될까 이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CC를 붙이거나 아니면 위키에 올리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지식을 던졌을 때 뭘 바랍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올려놨으니 됐지 또는 그냥 CC 붙였으니 아무거나 붙였으니 뭐 일단은 남이 손대지 못하게 하자 뭐 이래서 엄격하게 붙여놔 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를 전달하면서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지무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을 신경 써서 저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왠지 모르게 저 문화가 되게 강해요. 괜히 자기 걸 이용해서 돈을 보면 배가 아프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이거는 내 자식과 같은 거니 손대지 마라는 그런 애착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저런 걸 풀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리소스를 통해서 인터로퍼러빌리티는 뭐냐면 서로 라이센스가 같은 걸 붙여줘야지 호환이 돼서 서로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CCL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결국 정보 생산자가 의미 데이터를 추가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명시시켜주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전부 다 스스로 달아주죠. 그리고 그게 기계가 읽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시멘틱이에요. 맨날 이렇게 주장하는 시멘틱, 이제 웹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시멘틱 웹, 기계들께 서로 제 인터를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근데 그걸 도저히 여태까지 실행을 못했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사람이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붙여주는 아까 말한 CCL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용 콘텐츠에 그 많은 콘텐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 규칙에 따라 해주시고 옵션을 풀어주시면 그걸 이용해서 스노우에서 하든지 딴 데서 하든지 많은 가치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작년에 요 베타 버전까지 냈고요. 올해 좀 더 저걸 품질해서 좀 더 확실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검색 사이트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스노우도 이제 거기에서 검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밑에는 우리 이용자들이 직접 올려놓는 내용들입니다. 어디 갔더니 뭐가 있다는 그 평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걸러내는 작업도 하고 궁합킹도 들어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이트를 lesscc라고 lesscc.cckorea.org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열심히 베타 버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올해 프로젝트는 뭐 아트 페스티벌이라서 좀 더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풀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 점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레스CC를 기능을 개선해서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스노우 하시는 것을 뒷받침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이제 CC가 하는 일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제 거는 CC에 대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바이만 붙였습니다, 저는. 저도 말해놓고 딴 거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서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뭐 상용으로 써도 되고 상용으로 쓸 일은 없으시겠지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 스노우들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지식 생태계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아까 말한 그 1.75의 불명예를 쓸 수 있게 왕성한 오픈 리소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활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